안녕하세요. 장안사에 있는 사내들의 야생화입니다. 오늘은 에리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리카는 쌍떡잎 식물 진달래모 진달래가의 상록 갑목입니다. 에리카 원산지는 남아프리카와 지중해 연안이고 아프리카와 서유럽 등지에 분포하고 500여 종 이상이 있습니다. 에리카 개화 시기는 11월부터 1, 2, 3월까지 피는 개화 기간이 엄청 긴 식물입니다. 에리카는 유럽 진달래가의 대표 식물이기도 합니다. 에리카는 분홍색, 흰색, 보라색 등 색깔이 다양하며 개화 시기도 종류에 따라 봄, 여름, 가을 등으로 특정한 계절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에리카는 절화 장식이나 플라워 재료로 많이 쓰입니다. 에리카는 물과 햇빛을 좋아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시고 한여름에는 방 그늘에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에리카를 키울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다른 나무들은 물을 말리면 마른 잎을 떼고 물을 계속 주시면 새순이 나오는데 에리카는 물을 말리면 회생하기 힘듭니다. 물만 말리지 않고 키우시면 꽃도 풍성하게 오래 볼수 있습니다. 에리카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 주셔야지 잘 자랍니다. 에리카는 보면 볼수록 매력에 빠져드는 아이입니다. 에리카는 보통 15cm에서 30cm 정도 자라는데 종류에 따라 3m까지 크는 식물도 있습니다. 키가 크지도 않으면서 종처럼 생긴 꽃이 빼곡히 달린 모습은 앙증맞으면서도 깜찍하고 귀여운 아이입니다. 11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고, 지금도 가지 끝이나 잎 사이에서 봉우리가 계속 맺고 있습니다. 에리카 잎을 보면 잎이 가늘고 작기 때문에 몸에 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을 말리지 않으면 꽃도 오래 보고 겨울 내 베란다에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에리카는 꽃이 진 후에 원하는 모양으로 가지를 잘라 다음에 꽃필때 예쁜 수양으로 꽃을 풍성하게 볼수 있습니다. 에리카 번식은 삽목으로 하시면 됩니다. 에리카 꽃말은 고독, 쓸쓸함, 애수, 당신이 슬플 때 나는 사랑한다 입니다. 에리카 핑크는 행운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